네, 투자 손자병법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손자병법 2부를 마치고 11시부터는 종목 상담이 또 이어집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와 전화 양쪽으로 상담 신청 편하신 곳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에서 전해드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수급 관심 조 짚어드리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6월에 진행되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의 새로운 편입 종목과 수혜주 알아보고,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 맞이한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국내 시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점검해봅니다. 이어서 주식경제 예능인 이순복의 주접방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을 접하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 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또 주택 지표 호조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코스피 역시 영향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부터 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포인트 급등하면서 1979선까지 왔습니다. 아무쪼록 1980선 돌파하면서 오늘은 1980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은 외국인 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70억 원 정도 순매수, 외국인은 790억 원,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또 오늘 600억 원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형이 가주니까 또 아우도 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1포인트 상승하면서 47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정말 수급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개인은 21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29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관망세 보이다가 12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3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 받겠지만 결제 물량이 하단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결제와 또 S&P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급락세는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134원선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도 기록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완성차 업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가 더 좋은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2.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13% 상승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2%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다음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다음이 3.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 4%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나 또 호재, 악재가 없습니다. 투자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는 1.3% 상승하고 있고, CJ&M은 0.7%, CJ우쇼핑은 1.8%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SFA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이메이드가 5%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거의 가까운 6%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0.2% 약보합권에, 포스코 ICT도 0.6%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36만 원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98% 증가했다는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면서 136만 9천 원이고, SK하이닉스도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7,900원, 삼성전기는 2.3% 상승세, 삼성 SDI도 3% 넘는 상승세, 전기전자 업종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주가 어제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와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 대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산주가 좋은데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각각 3.2%, 3.9% 상승하고 있습니다. S&T중공업도 2.5% 상승하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0.4%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가는 업종만 간다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자동차주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분기 실적 호조와 또 기아차 K9 신차 출시, 또 중국 시장, 미국 유럽 시장 등 좋은 평가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부품주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2.7%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1.3%,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남아프리카 진출 소식에 이틀째 강세 보이면서 현재는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1.9% 상승, 우리투자증권이 1.3%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증권과 HMC투자증권도 각각 2.5%,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인 테마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안철수 관련주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하루에도 변동폭이 크고 또 대선 출마설 등 각종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투자하실 때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안내비 4.4% 넘게 급등하고 있고 바른손이나 우리들 생명과학은 2.8%,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0.8% 시장 대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외인 매수세 힘입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노트 터치펜을 공급에 힘입어서 오는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2.5포인트 상승하면서 12,200원입니다. 법원의 SK컴즈에 대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과 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SK컴즈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 하락하면서 8,290원인데요.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고 또 7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로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호텔 신라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또 중국 관광객의 급증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전일 대비 0.3% 상승하면서 52,100원입니다. 네, 아쉽게도 제가 전하는 시황센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이어지는 시황센터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이어서요, 기아차의 실적도 조금 전 막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돌아 있습니다. 매출이 11조 7,900억 원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20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 정도의 10%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값받기 경쟁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4%에 달하는 등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K9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만큼 아마도 다음 분기 때는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듣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중국 관련 내수주의 분할 매수, 박소영들이 낙폭 과대 종목에 단기 매매 가능, 신용훈 연구원의 박스권 하단 지지력 테스트, 최희용들이 정유화학주의 장기적 매수 시점, 정영훈 연구원은 스페인 악재 증시 선 조정 영향 제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이 화장품과 제거 업종의 분할 매수, 박소영 대리는 자동차 부품주의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 정유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 정영훈 연구원 역시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가 자동차 관련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뭐 시장 상황 뭐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전일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조정을 받으면서 뭐 스페인에 대한 뭐 부분은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선 뭐 지금 신용등급 그 강등에 따른 금일 뭐 시장의 영향은 크게 뭐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전일 뭐 미증시에서 보았듯이 지금 뭐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악재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버냉키 그 연준 의장의 그 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택 지표 또한 상당히 좀 호재를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기폭제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또 외환 시장에 좀 살펴보면 뭐 유로화가 상당히 좀 견조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할 수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그 재정 위기 방어벽이 좀 강화가 되면서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시장에 좀 안전판 역할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은 19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한 100포인트를 전후로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한 100,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시점이고, 한 2050포인트 이 정도가 좀 상단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1950포인트 전후로 매수, 2050포인트 전후로 매도하는 이러한 좀 단기 박스권 그 장세에 좀 트레이딩 대응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황에 이어서 스페인 악재 증시 선 조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우선 뭐 오늘 뭐 역시 뭐 시장에서 모든 뭐 참여자들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뭐 이번 주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아무래도 좀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역시 뭐 예상처럼 상당히 뭐 좋게 뭐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직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아직 매그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번 달말 30일까지 자동차와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계속해서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달 말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실적 발표 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또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자동차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장에서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그 금호석유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뭐 정유주들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반등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뭐 상당히 좀 낙폭 과대 국면에서 뭐현 주가 수준이 지금 뭐 52주 최저가 수준에 지금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좀 주가가 낙폭이 상당히 좀 과도한 시점이다라고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뭐 최근 발표가 됐는데 뭐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이상 증가를 하면서 뭐 견조한 이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충분히 좀 주가가 좀 저점 부근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실적에 대한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뭐 악재에 대한 부분은 좀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신흥시장의 그 수요 회복에 따른 좀 실적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선취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그 낙폭 과대에 대한 좀 인식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금일도 역시 그 외국계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그뭐 모건스탠리라든가 뭐 CS증권 이런 뭐 외국계 그 창구를 통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좀 하방 경직성을 좀띨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라면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좀 절호의 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매수는 한 11만 원에서 한 11만 5천 원을 좀 사이에 두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우선 1차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는 13만 원 정도 선이 한 기술적으로 한 20일선에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13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13만 원 돌파가 된다면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도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한 10만 원 정도를 잡으시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흐름도 살펴봐야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부합되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강세 모습을 보이면서 금일 코스피 강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5포인트 정도 오른 1979포인트, 장중에 1980선도 회복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간의 매도세에 역시 시장 아침 대비 좀 밀리는 모습, 전일보다 1.96포인트 오른 478.5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수급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금일도 삼성전자를 어제 외국인의 삼성전자 1,300억 넘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도 삼성전자 350억이 집중이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만 700억 정도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기아차가 실적 발표,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또 했는데요. 역시 자동차 업종으로도 200억 정도, 결국에는 실적 대형주만 사는 모습, 외국인이 전기전자 700억, 운수장비 200억, 그리고 나머지 골고루 업종을 좀 사는 모습 속에서 특징적인 게 화학업종 60억 매도를 하고 있다. 여전히 화학업종을 계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화학업종 30억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로 결국 금일 화학업종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기관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을 사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운수장비 업종을 많이 샀는데요. 현대차를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결국에 30일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좋게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운수장비 업종으로 많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600억 정도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 운수장비 업종 700억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500억 매도하고 화학업종 180억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 외국인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침에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좀 팔다가 지금 사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소폭 매도하는 모습 보이는데 역시 거래가 제일 활발한 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IT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업종에서 개인이 1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그 업종에서 1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거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전 업종이 매도세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서비스, 비금속, 운송 업종을 제외하고선 코스닥 업종 전 업종이 상승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각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니네가 1등을 아냐? 세상을 1등만을 기억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거칠게 좀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뭐 쏠림 현상 역시 외국인 삼성전자, 현대차 뭐 쓸어 담고 있는데요. 사실 1등, 결국 자동차 업종에서 1등,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1등만을 좀 많이 사는 모습, 나머지 업종은 잘 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차 좀 많이 샀고 최근에 들어서 현대차 계속 많이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외국인 비중이 높고요. 현대차가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외국인 추종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업종, 결국에 화학 업종 다 팔고 결국엔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 거의 몰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종 매매한다. 우리는 절실하다. 지금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 우리는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대 낙폭 좀만 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빠지는 종목만, 업종만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 코스닥만 봐도 딱 그런 표현이 맞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겨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요즘 장이 뭐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오르지도 않고 또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견주하게 잘 버텨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계속 시가총액 상위주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이제 코스닥 종목 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요. 9천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요. 사실 상장 이후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라는 이제 게임 회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위메이드가 부각을 받은 거는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런 지분 5.8%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
모멘텀과 함께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결국에 본 게임 회사는 원래 모바일 게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이맥스라는 이제 자회사 게임 회사랑 모바일 게임 회사 자회사 세 개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성장 세와 맞물린 그런 모바일 게임의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만 모바일 게임을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8개 정도 해서 13개 정도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미래의 전설 3라고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얻고 있는 그런 게임과 함께 결국에 모바일 게임 성장세를 같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퍼가 상당히 높지만 지금 더 그런 성장세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이제 신고가를 108,400원을 냈는데요. 이격 조정 한 번에 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10만원 초반에 사셔가지고 좀 12만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해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분명히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워낙 주식수가 상장된 주식수가 840만 주 적은 데다가 얼마 전에 주주총회 때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정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안 됐던 건데요. 무상증자 조만간에 아마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무상증자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식수가 아무래도 늘어난다게 되면 더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거래가 활발히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재민 PB 팀장과 종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하죠. 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앞두고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될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집중 분석해봅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양광 수요 감소가 둔화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국내 관광업계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일본, 중국 관광계 특수 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점검해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현지 공장을 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죠.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다음 날이면 코스피 200에 들어갈 종목들이 새로 변경되는데요. 과거 예를 보면 여기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다죠. 어떤 종목들이 편입 예상되어 있습니까? 네,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00의 종목들이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변경되기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빠질 종목들은 조금씩 더 빠지고 상승할 종목들은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그 이벤트 드라이브 효과들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편입될 종목들과 이제 좀 하락될 종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정기 변경은 종목 간의 편입과 탈락과 함께 기존 종목들의 유동 주식 비율이 일제히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종목들의 지수 구성 비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코스피를 추정하는 대부분 인덱스 투자 자금의 리밸런싱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현대위약, 만도, 그리고 두산엔진, 일진머티리얼즈, 웅진에너지, 한미약품, 이수화학,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대원광학, 무학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면 탈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대덕GDS, 아세아시멘트, 그리고 대한제강, 율촌화학, 삼영전자, 그리고 광전자, 유니온스틸, 금호전기, STX 메탈 등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급감하고 교체되는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보다 낮은 데다가 제조업에서만 교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는 조금은 조용한 정기 변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탈락되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롱숏 전략을 구사하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일 때 변경된 20일간의 평균 누적 수익률은 과거 5년 평균 한 17.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락되는 종목들은 이제 좀 약간 매도하는 관점을 보이시고 신규 편입 예상되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을 보신다 그러면은 적당한 이제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태양광 산업의 수요 감소가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특히 프랑스 올랑드 후보의 정책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태양광 산업의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올랑드 후보는 원자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선출 가능성이 높은 올랑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은 40년 이상 된 원전의 폐쇄를 통해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은 75%에서 50%로 감소시키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비와 생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그린펀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75%를 원전에서 조달하며 이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 스위스, 벨기에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유럽의 전력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프랑스가 원전의 감축 정책을 실시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미 발표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서유럽 주요 국가들이 전력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의 태양광 보조금 축소 제도에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보조금 축소 제도에 대한 지방 정부의 반발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순익이 예상되는 업체는 OCI, 웨이커, GCL 폴리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업체에 OCI가 들어가 있는 만큼 OCI에 대한 접근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오는 5월 초를 전후로 해서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예상됩니까? 네, 지금 일본과 이제 중국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일단 업종별로 살펴본다 그랬을 경우에 골드니크 최대 수혜주로는 이제 파라다이스, GKL 등 카지노주로 이제 꼽힙니다. 매스 고객의 경우 이제 VIP 고객들의 홀드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최근 주가도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골드니크는 단순한 순리적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펀더멘탈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카지노주가 좀 진정 이제 수혜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화장품과 여행 유통주들도 수혜주로 꼽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도 좀 생각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저가 화장품 구매 비중이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높은데 이것들이 상장 사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하나 있는 AVCNC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이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도 수혜주로 거론되곤 있지만 입국자 수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는 좀 미미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호텔 신라 정도가 면세점 관련주의 경우 입국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현재 공장을 세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이 지금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선진국에다가 앞다투어서 이제 현지 공장을 세우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반대로 자국 제조업체의 컴백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덤핑 규제를 피해 물류비를 절감하게 선진국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요. 냉장고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동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골드드래곤 그리고 프라이사이즈 코퍼티브 그룹은 지난달 미국 엘라바마주에 1억 달러 투자 공장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등성의 본사로 둔 알루미늄 제조업체 난산도 7월 인디애나주에 약 1억 달러 투자에 공장을 건설을 했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CNN 머니는 중국 기업이 시장에서 가깝고 반덤핑 관세도 피할 수 있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도 크게 늘었고 특히 반덤핑 규제에 노출된 태양광 그리고 철강, 파이프, 동관 제품 제조사가 많습니다. 이런 만큼 중국에서 지금 철강, 파이프 등의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진출하는 것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도 일단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약간 좀 좋은 현상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훈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반전에 성공은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어제하고 또 별반 차이가 없는 장세라고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신고가 경신을 하고 전기전자 관련주들의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수 자체를 견인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그 밖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승을 출발했다가 밀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주가가 반전이 좀 나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은 오래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진행을 한다 싶어서 따라 붙으면은 거의 그 다음 날이나 또 한 며칠 있다가 흘러내려버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은 플러스입니다만은 어제하고 비슷한 진행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 수급 또한 여전히 기관이나 투신권의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대응을 하시려면은 지금은 사실 테마 종목군이 제일 많이 강세를 띄고 있고 그나마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으로는 테마 종목군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테마 종목군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리스크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반드시 급등을 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중간에 눌림목을 줄 때 좀 주가가 빠지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때 이럴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노림수를 가지신다면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은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포트폴리오는 신규 편입한 종목들은 진행이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에 일진 디스플레이도 편입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가 장중에 4%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행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듯합니다. 그 다음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종목들이 역시 아직까지도 바닥을 확 탈출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 종목들은 뭐 결국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개선돼야지만이 움직임이 나올 듯하니까 일단 기다리도록 하고요. 오늘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나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요. 종목이 테마 종목군인데요. 영흥철강입니다. 최근에 신공항 건설 관련 수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뭐 대선 후보로 나서신 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진행을 오래 하다가 지금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장중 조정의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크게 밀릴 때 2,300원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요. 목표가는 지금 3,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크게 밀리는 타이밍에서 저가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용근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를 연결해서요 중국 증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중국 시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404.559포인트로 0.01% 0.0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에 S&P가 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 조정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중국 시장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 관련해서 실망감 이제 투자자들에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외환 매입액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25.65조 위안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죠. 외환 매입액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외환 매입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 지준율 인하 지원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전에 정리해둔 대로 지금 현재 당의 목표가 내수 증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 부양책이라고 있는 가전 하향이라든가 자동차 하향 등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4월 소비 촉진의 달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그 조강 부분이라든가 화학 부분에서 이제 생산력 과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생산력의 과잉과 맹목적인 업계 확장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밝혔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여겼던 이제 중국이 이제 다른 좀 더 고도화된 산업으로 전환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방송의 여전사 안젤리나 졸리 이승복입니다. 오늘부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접방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코너를 이끌어갈 건데요. 주식으로 주접을 떠는 방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을 접하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증권방송에서 뭐 고순이, 대박이니 이런 멘트로 코너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고수도 나오지 않고요. 대박은커녕 맨날 쪽방만 내주는 증권방송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프로그램 이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감각을 좀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좀 이어졌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그럼 첫 코너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키워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는요, 루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독이요, 사람한테 미치는, 공포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요, 바로 샘물에 독극물을 푼 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루머로는요, 아마 아직까지도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루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증시에서는 특별한 움직임,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재기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머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전문가분들을 대국민, 대권 후보 파파라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정 대선 후보들의 횡보, 오늘 월요일은 어디를 간다, 화요일은 무엇을 한다, 수요일 날은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요, 증권 방송을 포함한 증권계에서 계속 이 정치권을 비롯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에서 테마주 관련한 27개 증권사를 공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계속 지금 거품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대선 테마주들에 대해서 일단락을 좀 짓궂는 것 같은데요. 슬프게도 증권사를 비롯해서 이런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왜 실적 좋아서 성장성 있어서 재료들로 인해서 추천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과연 금감원에서 어떻게 징계를 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루머는요, 작년 2011년 가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셀트리온의 중국 실험 중 임상 실험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날 바로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에서는 셀트리온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루머로 나오면서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 시장은요, 신기한 게요,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종목의 센트리온 같은 종목에 대한 루머에도 불구하고요,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2012년도 주식을 크게 뺄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굵직굵직한 대형주를 매집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선 테마주들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과는 연말에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말에 종합지수만 계속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잔고는 혹시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는요, 과연 오후 시장 주식을 팔고 주말을 보내야 돼? 아니면은 홀딩을 해야 돼? 이러한 관점에 가장 여러분들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다음 주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까? 증권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드디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요. 오늘 벌써 대우증권에서는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에 대한 조심스러운 추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5월 달에 펼쳐질 여수 박람회를 비롯해서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홈쇼핑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주들을 조심스럽게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매년 전부터 이런 테마주,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노리면서 나와 있는 테마주들은요. 특별히 그렇게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월 달에 부각된 테마들은요. 어떠한 테마들이었냐면 연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어떠한 테마가 올라갈까의 그런 테마들을 보면은요. 2012년 성장 가능성이 있었던, 그래서 1월 달부터 나 올해 상승할 거야라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던 테마들이 4월 달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명암을 내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하반기를 노리며 연초에 보였던 상승을 다시 한번 노리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테마주들이 5월 달에 움직일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가의 반격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유가의 반격은요. 이란과 같은 이런 악재적인 반격보다는 오히려 미국 지표가 조금 더 좋아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유의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슈로 유가의 반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주 작년에 차화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장사를 잘했는데요. 올해 정유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삼성 토탈을 투입시켜서 정유주들의 밥그릇을 한번 나눠보겠다 이런 이슈까지 나와서 최근 들어 정유주의 굉장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유주의 상승 모습은요. 특히 오늘 나온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S오일에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5월 달 정유주들의 반격을 한번 노려볼 만한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오늘 어제부터 이은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부터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 이어서 혹시 다음 주 월요일 날 2000포인트에 가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방송에서 많은 언론에서 2000포인트 시도냐 아니면 안착이냐 이 멘트를요. 마치 사골국을 우려먹듯이 계속 울궈먹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2000포인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반기에 크게 남아있는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은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5월 달에는 물론 변동성은 좀 보이고 있지만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제가 되풀이해봤습니다. 3월 말에 나오는 각 증권사의 4월달 증시 전망을 한번 봤는데요. 최근 들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증권사에서 이제 코스피 밴드 맞추는 거는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상저하고를 외쳤던 증권사가 의외로 2월달, 3월달 장이 나쁘지 않았음을 비롯해서 4월달 증시 전망을 보니까요. 일단 코스피 밴드는 100에서 150, 넓게는 200까지 크게 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증권사가 내놓은 밴드를 수치보다는 오히려 증권사 멘트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냐 하는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사 중에서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멘트를 보인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4월 달에 강한 증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 멘트를 좀 보면은요. 4월 후반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거다. 이러한 이슈도 나왔고요. 또 몇몇 개 증권사는 3월 휴식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지금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가는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4월 달 코스피 증시 증권사에서 못 마쳤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 벌써 4월 마지막 주, 이제 곧 5월이 다가왔는데요. 5월 달 증시 증권사 전망은요, 마찬가지로 제가 얼마 전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은 아직까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의 전망을 상저하고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증시가 의외로 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5월달 증시 역시 코스피 밴드는요. 1900에서 2100까지 거의 200포인트를 밴드를 설정을 해놓고 조심스러운 조정 가운데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냥 과연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거라는 이슈로 인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사랑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왠지 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5월 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갈지, 어떠한 테마들이 올라갈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과연 내가 4월 달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나, 이러한 매매 원칙도 다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이 주접방 시청률 1위 하는 그날에요. 하반기에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승보이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모습 보였는데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순복졸리의 주접방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 함께한 이순복 주식경제 예능인과 함께한 주접방을 함께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청률 1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종목을 먼저 갖고 오시면 시청률 1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선후, 달기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항상 고민입니다. 네, 자 샘플러스 홈페이지 개편 기념으로요. 또 이순복 전문가 못지않은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달 말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양순모 전문위원의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란 주제로 세미나 내일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 무료입니다. 장소는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 1577-7451로 전화 문의하시거나요. 편하신 분께서는 그냥 바로 그곳으로 시간 맞춰서 가시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투자 순자문법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은 주말이군요.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